자, 우리 이제부터 뭐 솔직히 뭐 김만배가 구속이 되건 안 되건 뭐 되겠지만 더 사실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그냥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분 그분. 과연 그분이 누구냐. 이제 이걸 저희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뭐 예측해서 야, 그분은 이재명 후보야 뭐 이게 아니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이제 그분 하면 일단은 남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어리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그분이 유동규는 아닌 것 같다. 아이씨, 야, 말이 되냐? 야, 그분을 알고 싶다. 까놓고 얘기하면, 김만배 그 패거리들이 유동규한테 삥을 엄청 뜯겼잖아. 그렇지. 무조건 갑을관계로 공무원이 갑이야. 업자가, 돈은 의리 그럼. 많이 벌어 공무원이 갑이지. 어디 업자가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개겨워. 저기 나이도 어려도 막 싸대기 때리고 그러잖아.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남욱이나 정약은 뭐 유동규보다 어리지만. 그렇지. 그럼 내가 김만배라는 사람의 성품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김만배라면, 유동규가 없으면 유동규 이 있으면 세 네가 야, 그 700억, 아씨, 야, 그 그게 700억은 그 새끼 거잖아! 이럴 그렇지. 거라고. 그렇지. 어? 그렇지. 유동규, 나보다 4살 어린 유동규한테 그분 거잖아, 그러겠어? 야, 그 새끼 거잖아. 하고, 어? 그렇지. 쌍욕이 나오는 게 그럼. 맞지? 근데, 뭐, 그냥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저 도시개발 본부장한테 그분이라고 할 정도면, 야, 너무 짜치지 않냐? 그렇지. 그, 무슨, 예를 들면 뭐, 이제 소거를 하자. 소거법. 소거법.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몇 급짜린데, 그렇지. 그, 내가 몇천억씩 벌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 나이도 되는 어리고. 인간한테 그분께서는, 라고 하는 거 너무 짜치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럼 아, 그 새끼 거잖아, 자, 그럼 맞지? 1번. 유동규는 아님. 아니지. 유동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여러 가지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의미한 얘기가 뭐냐면, 김만배가 저번에 이제 그 검찰 조사 여기 아니 받고, 누구지? 김만배가 이제 검찰. 이낙연도 아니고 아, 이제, 그러니까 누군지 자꾸 찾아봐야 돼. 대선 후보 중에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때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랬어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그분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더니 나와서 그분 얘기를 한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막, 야, 씨발, 그거 니꺼, 니꺼, 니꺼 하는 거를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야. 그분. 아니야, 우리가 개소리에 신경 쓰면 안 돼. 아니, 봐봐. 그러면. 말 되도 안, 아니, 자기가 녹취한 게 있는데 뭘. 아, 근데 이제 김만배가 아니라 그랬다가 아니, 이게 나오면서, 무슨 녹취록 있다며. 아, 나오면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아, 내가 그분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 그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분 얘기를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다 서로서로 지 얘기할 거 아니야. 분쟁도 좀 있고, 그게 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 멍멍 소리는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고 한건 맞아. 그냥 한건 끝난 거야. 뭘 아, 근데 자꾸 오늘 나와가지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회 나와서는 그분이라고 막 그렇게 돼 있는 녹음 파일은, 녹취록은 우리들 없다 그랬어. 그럼 언론사가 주는 건 뭐야? 언론사가 우리랑 다른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가 속도 갖고 있는 거는 없다. 취주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쉴드나? 쉴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쉴든지, 아니면 그 정영학이 검찰을 못 믿어서 그 검찰에 그걸 안 주고 딴데 줬는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거는.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버전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규가 아닌 것 같은데, 유동규 윗선이야, 분명히 그분이라는 게. 자, 우리 감독님, 저 기사 하나만 올려주세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렸던 거. 나는 지금까지, 이거 봐봐. 천화동인 7호의 그 배모 씨, 옛날 기자야. 근데 아직은 뭐 언론사에서, 난 이름은 아는데, 그냥 배모 씨라고 할게. 저 사람을 김만배가 그냥 데리고 들어온 줄 알았거든? 야, 너 들어와서 이거 하면 너도 돈좀 챙길 수 있어. 스타벅스 아저씨? 스타벅스 아저씨. 부산 기장에 지금 스타벅스에서 건물을 샀다는 저 배모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만배는 원래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대장동 요 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자기하고 있다가, 김만배를 데리고 온게 이재명 마크맨이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뭐 저게 또 이재명 누가 마크맨. 뭐 배씨가 스타벅스 아저씨가 데리고 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마크맨이라고 그것 데려왔다는 때문에 거지 거야. 뭐저 배씨가 데리고 아니, 온게 아니라 그렇지. 원래 이 사업은 이거 김만배랑 누가 아니 저 남욱이랑 정혁이 하다가 말아먹은 거잖아 그렇지. 한 번은 남욱이랑 정혁이 말아먹는데 이게 힘든 거야 왜냐면 거기다 이제 LH가 이제 이거를 저
포기하고 이제 뭐 공, 제가 민간으로 넘어왔는데 어? 그걸 이제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또 이제 뭐 관외에서 한다, 민간 못 간다 이러니까 이게 안 풀리잖아. 그렇지, 안 풀리지. 그래서 성남시 쪽에 라인 좋은 사람을 찾다가 김만배를 소개를 받은 거라고. 그런, 어? 그렇지. 김만배가 성남 쪽에 라인이 좋다, 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남시 작업을 하려고. 어.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에 이제 예를 들면 유동규라든지 누구야 저 최모식이 성남시 의회 의장, 시의원들 여긴 다 마크가 되고 그걸 된 건데 과연 당시에 이재명 시장까지 마크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렇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근데 어쨌건 데리고 온 이유는 이재명 마크맨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게 아까 기사 나중에 찾아보세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고. 그래서 저 누구야 두 분이 저기 정영학이는 구조를 짜고 남욱은 행동대장으로서 누구 그 땅을 사고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허가 쪽 어?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인허가 반쪽 하고 풀어주는 거 이거를 김만배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 그렇지. 사실 고생은 남욱 정영학이 제일 많이 했다. 왜냐면 굳이 말하면 한번 이것도 말아먹었고 남욱 가복도 갔다 왔고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김만배가 지분이 제일 크겠어. 김만배 자유 퇴원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어? 김만배가 제일 중요한 이 성남시가 관계를 김남배가 풀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제일 많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심플해.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 남욱은 굳이 말하면 행동대장. 어? 정영학은 그렇게 판을 짜놓고 요거 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될까? 성남시랑 어떻게 쇼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욱이랑 정영학은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아, 그렇지. 돈만 태우든가 뭐 하면 되니까. 어. 김만배가 없으면은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쉽게 말해서 성남을 어떻게든 쇼부를 쳐줘야 되잖아. 쇼부를 쳐가지고 그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제일 많이 먹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되네. 김만배가 사실 어찌 보면 원래 원조 멤버가 아닌데 원래 멤버가 뒤늦게 아니잖아. 들어왔는데 돈은 제일 많이 먹어. 제일 많이 먹었잖아. 그다음에 자기 돈 태웠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지. 거기다 1차 펀딩 할 때 고생했던 거 조무식인가 거기거든. 그렇지. 어? 그러니까 거기도 돈을 먹은 거야. 어? 그러네. 그리고 배 씨는 거강꾼 했으니까 먹은 거고. 어, 그러네. 어, 김만배를 데리고 와서 어쨌건 성남 라인을 뚫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만배가 성남을 이제 어쨌건 뚫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의 법조에서도 뭐 기자로서 인맥은 뭐 좀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일각에서는 내 표현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소송 당하면 안 되니까. 법조 기자를 외필을 쓴 실질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 나한테. 그렇지. 뭐 그렇지. 유명한 법조 기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고 하더라. 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어. 사실. 아이 그 선배는 말이 있죠. 그거 거의 뭐 브로커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김만배가 많이 먹은 거지 돈을. 지금 내가 우리가 계속 이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 동아일보 애쓴다. 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김만배 동아일보 지인이 동아일보 법조팀장이 내 후배인데 일단 내가 이거 먼저 얘기 좀 하고 김만배 지인이 작년 가을에 굉장히 구체적이야. 김만배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 그거? 어,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 이재명 지사랑 엄청 친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 너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야 이거는 지어내기도 힘든 말이야.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 그렇지. 똥파리. 적절한 그러니까 표현이야. 지금 굉장히 하찮은 애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속꼬리에 붙어가지고 쭉 그냥 속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천리를 간다. 그럼 속꼬리가 누구지? 속꼬리? 어. 속꼬리는 이지사지. 그렇지. 이재명은 이지사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인가 우리 기사도 나왔잖아.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한테 기자들이 김만배 알아요 물어보니까 대답 안 했다며. 그러니까. 근데 김만배는 나를 모른, 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나 그랬다고 그랬나? 이재명 후보의 관계? 아니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나 이랬다는 거냐. 두 사람이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 물론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이걸 알고서는 오케이 하고 다 알고 묵인하고 배임의 공범이라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막 안다고 해서 다 범죄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김만배랑 이재명이 가까웠던 건 그건 맞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이 현재까지 일단 우리는 기사상으로 아, 추측하는 거 옛날이라고 말하고 얼버무림 이재명 후보 그랬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김만배는
여기 원조 패밀리가 아닌데 어쨌건 배모 씨 통해서 이재명 마크맨이라고 들어와서 성남 라인을 뚫어서 돈 태우지도 않는데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만배 지인 작년가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이랑 나랑 친하니까 야 속골에 똥파리 속골에 앉으면은 천리를 간다. 계속 이재명을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과의 관계도 약간 그 연장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뭐 그렇지.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법조계 최고 양아치 두 사람이 권순일. 난 그렇게 생각한다. 권순일이랑 박영수다. 박영수 특검. 존칭을 쓰기도 아깝다 진짜. 뭐 법조 선배인데. 그러니까. 존칭을 쓰기도 아깝다. 권순일이랑 박영수는. 근데 뭐 재판거래 의혹은 있는 거 맞지. 무슨 머리를 깎으러. 아니 그것도 아닌 걸로 대법원이 먼저 들이받았잖아. 그거 아니라고. 아니 당연하지. 뭐 핑계를 대도. 머리 깎는 권순일 대법관 찾고 머리를 깎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그 이재명 지사 재판에 변곡점이 있는 날 권순일을 만났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살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내가 하나 궁금한 거. 이탄이랑 이수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내가 이탄이랑 친한 변호사한테 야, 네 친구 이탄이 뭐 하냐? 그죠? 그거 가만히 있더라고. 이탄이랑 이수진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야, 까놓고 얘기해서 국힘 쪽에 재판인 걸려는 거 뭐 있냐? 지금 국힘 뭐 재판 관련 지금 있나? 없나? 지금 딱히 뭐 예를 들어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랑 아주 친한 법조 기자가 그렇게 그 이재용 부회장 재법원 재판 있기 전후에 권순일 가서 8번 만났다고 해봐. 아, 그럼 묻어놨다. 이탄이나 이순이 입에 개거품 물었을 거다. 인간들아 그렇지. 왜 그러고 사냐? 기준은 똑바로 합시다. 기준은.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문제는 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민변 사실. 조용하대. 그러게. 야, 이거 난리 날 텐데. 어? 내가 그때 그 민변 변호사 뭐하냐? 니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아 몰라요 형. 내가 무슨 지금 뭐 집행관. 굉장히 뼈 때리네. 내 말 틀려? 그렇잖아. 이재용 부회장 저 앞뒤로 전후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 쳐봐. 아 그럼 뭐 난리 났을 거야.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지금 뭐 저 재판 거래라는 개거품 물고 아주 지랄들 했을 거다 진짜. 이탄이 이수진 또 누구야? 그 둘이지? 저 맨날 이거 뭐 사법 개혁인지 뭔지 나발인지 해가지고 뺏지난 사람들. 아, 또 있다. 최기상. 최소한 이 문제에도 문제는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고 뭐, 해서 권순이라고 재판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치? 어쨌든 권순이라는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있으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뺏지 하는 그래, 아니야? 말했던 것처럼 그래 뭐 아니면 뺏지 떼든지 10번 양보해서 재판 거래가 아니라고 치고. 우리 그건 어떻게 좀 확인할 방법, 그건 수사를 또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너무 석연치 않은 거 많잖아. 뭐. 그거 보면은 대법원으로 넘어와서 전압으로 넘길 때 또 한 번. 이탄 희. 서기호 아저씨는 뺏지 아니니까 지금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어쨌건 또 판결 나오고 그 전후에 또 세 번을 가. 그러니까 딱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이재명 지사 재판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에만 갔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재판 과정에 사실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게 그 재판 내용인데 화천대유 몰랐다며 대장동. 대도 아니면 개. 그리고 화천대유 고문에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500씩 받아. 양아치 중에 양아치.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재판 거래 아닌 거 다 떠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수진 의원이나 이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용히 셧더마우스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진짜 나도 배신감 그치.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 이거는. 아 배신감은 난 안 느껴. 기대가 없기 아, 그래? 때문에. 배신감은 신뢰를 바란다는 건데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지지가 없기 때문에 배신 안 느끼지. 그렇지. 아 되게 씁쓸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분 야. 그래도 그분들 그래도 나름.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진보 쪽에서 내 와이프나 내 그래서 온 건데.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가 바람 피면은 배신감 느끼지만 나 모르고 관심 없는 여자가 바람 피면 내가 배신감 왜 느껴? 나는 배신감 안 느껴.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노바디님. 선택적 관심 갖는 거 그쪽 놈들 특징 아닌가요? 오, 굉장히 격앙돼 있네. 특징이지. 네. 뭐. 김문용님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우리 많은 관심 보여주시는 우리 일어서시는 분. 그분 플러스 하느님은 신내림.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분 플러스 하느님은 신내림. 잠깐 아니 해석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던 얘기가 어려워 모르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내주세요. 해설. 근데 김만배는 뇌물로 무기 뜨면 돈은 많으니까 빵에서 저기 뭐 삼양라면 먹고
삼양라면 말고 공화춘 먹겠네요. 공화춘 평생 먹으려고 사기친 건가? 야, 야, 아, 라면도 이제, 저것도 먹을 수 있어? 감방 안에서? 그런가 봐요. 아. 찬님, SBS 주영훈님, 태연님 국힘 바람 불면 국회의원 나오세요. 바람 불면. 바람 불면 나오래요. 바람 불면. 바람 불어도. 아, 자, 우리. 아까 지금 노바디님 화나셨고, 아이어른님, 늦게 출석해 죄송합니다. 언제나 깔끔한 패셔니스타 문희형님. 오늘 피자를 싸주신 현희형님. 아, 나 저분 알아. 감사합니다. 정치판에 답답할 때마다 형님들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 아니 왜 감사합니다. 요새 저희 저 나 정치쇼에서 맨날 커피 쿠폰 주다가 이번 청취율 조사 아, 피자 보냈어. 피자와 치킨으로 상품 올렸는데 저분 아이어른님 내가 아까 저기 누구야 저기 보내드렸구나. 우리 오늘 김혜민 기자 칭찬하는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피자 드렸던 것 같아. 기억나. 젠틀레이님 요즘 김남국만큼 싫은 게 현근택. 아 용인시장이 그렇게 욕심 나나? 요즘 포지션 보면 어질어질하다. 재수 전해볼까? 형 재수 없대.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는 많이 힘들죠 그분이. 정서방님 완전 신내림. 뭐, 아 저거 얘기하는구나. 뭐, 신내림. 뭐. 아 신내림 아까 그 원전 때 신내림 받았다. 아 원전 신내림. 아, 신내림 그, 공무원.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다 종합해 보면 저희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의심이 많이 가죠. 그리고 그분 어쨌건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본인이 설계하셨다고까지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수사 과정은 김만배 구속되고 그 이후에 어쨌건 뭐 지금 이제 뭐 남욱 저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수사하고 끝내면 아니 검찰이 지금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일단 없어. 수뇌부는 없어. 이정수인가? 이정수랑 김태원 사차장, 이정수 지검장이랑 김태원 사차장 없어. 있으면 진작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갔지. 그러니까 왜 성남시청을 안 해 압수수색을? 쉬운가 보지. 그러니까 거기, 수사 의지가 없다고. 그 저번 주에 우리 갔을 때 준석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 없는데 다만 내가 한 번 얘기했었잖아.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밑에 그 부장이랑 부부장 같은 많은 검사들이 튀어나오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는 별로라고 하지만 수뇌부 수뇌부는 없어. 있으면 성남시 진작 들어갔지. 아 이렇게 저 뭐야 유동규랑 김만배다 빨리빨리 구속하는 사람들이 왜 성남시청 안 들어가고 있어? 성남시청은 사실 유동규 구속은 뭔가 다 해도 압수 야 의원실도 치고 들어온 아까 공수처에 치고 들어왔구나. 그렇지 공수처에 치고 들어왔지. 근데 어쨌든 이걸 왜 안 하겠어? 압수하는 게 유동규 맞지, 구속은 사실 정영학 그 회계사 녹취록이 언론에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냥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었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언론이 자꾸 이제 단독 보도나 제보 이런 거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쟤네들 지금 수뇌부는 이러고 하다가 그냥 꼬리 자르고 끝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그 재벌총수 근데 나는 사실은 재벌총수 수사할 때 보면 업무상 배임하면 밑에들에서도 원래 저기 총수가 한번 나오잖아. 나오지. 총수 처벌 받고 보통 나 몰랐다 그래도. 야 말이 되냐 그거? 자 그러면은 아니, 야, 이 사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생각해봐. 이 지사는 그러면은 한번 부르나? 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금 삼성 때도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재화에 몰랐어요. 그래도 절대 안 믿고 재화를 기소를 한 거잖아 검찰. 그렇지. 그렇지. 맞아. 물론 삼성의 방어를 위해서 제외하여 몰랐었는데 그때 내가 한번 예전에 설명했었잖아. 아니, 딴 데서. 그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야 제외가 어떻게 모르냐. 원호 승인 없이 이 구조가 이 딜이 삼바 이 딜이 될 수 있어? 그럼.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잖아. 그렇지. 그지? 그 재판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사도 마찬가지라고. 이 구조를 내가 유동규한테 받은 돈이 이 지사한테 이 시장 당시 이 시장한테 갔다고까지는 얘기 안 해서 그건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렇지. 그건 근거는 없으니까. 그건 아직 뭐 나온 건 없으니까. 그지? 뭐 나온 건 없으니까. 다만 유동규 그래봐야 성악하다가 성악하다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하다가 성남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하던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판을 어마어마한 대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사인하고 할 수 있다고? 야 그랬다가 파타야 끌려가. 야 너 그거 봤어? 파타야 살인사건 그래 있지? 이러다가 어이 파타야 끌려간다니까 유동규. 아 이거 빵 터졌네. 빵 터졌어. 어? 저 혹시 파타야 끌려서 코마 이런 애들 간다니까. 여러분들 2018년 걸 거야 그게. 파타야 살인사건 1, 2 살인사건의 진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2가 못했어.
난리 쳐가지고 그때. 아, 원만했냐? 원만했고 원 끝에 결국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나오더라고. 코마 트레이딩? 네, 근데 거기서 막 이 지사가 그때 이제 SBS PD랑 통화하면서 약간 취지는 이번하고 난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그 사람들이 날 이용한 거다. 조폭들이. 그때 막 그 관련된 뭐 저 조폭 그 저기 그쪽에서 막 와서 기업 이상한 기업으로 위장해가지고 막 성남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래서 곧 그거를 내가 요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 여러분들도 혹시 재밌나?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면 SBS, 아마도 SBS 훌륭한 회사야.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편이 이 지사가 거의 메인 주인공인 편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방송 안 됐어? 방송 안 되고 그 PD가 날라갔어. 날라갔었다고 하더라고. 날라갔어? 배 PD인가? 그러니까. 아, 1편이 파타하고 2편이 정치인 관련. 그걸 한번 그래서 저거는 한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찾아보시면 그 아수라 생각도 나실 거고 지금 사안하고 또 묘하게 오버랩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할 수 있었겠나라는 의문이야.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가 몰랐다고 하면 진짜 관리 책임 유동규가 다 헤쳐먹었다고 하면 그럼 본인의 무능의 그거지. 그러니까 되게 야,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업자들 다 헤쳐먹을 수 있겠네. 모르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무능하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그냥 나는 민간이 다 먹을 걸 5,500 갖고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같아. 야, 근데 말도 안 돼. 내가 얘기, 이미 설명을 해줬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야. 원래 시행이란 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관이 들어가서 리스크를 해치를 해준 거라고. 인허가 다 해줘. 그렇지. 토지 수용 다 해줘. 어? 그리고 이익 조금만 먹고 분양가 뭐냐 이거는 저 분양은 지들 맘대로 하게 아주 쉽게 하게 하면 땅까지 수익액으로 일부 분양해줘. 다 해준 거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 리스크를 없애준 리스크, 거지. 노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어? 그렇지. 알어? 노리스크 하이리턴. 왜? 하이리턴. 누구야 걔? 나무기가 2010년 한번 망했겠어. 이걸 그렇지. 하려고 해? 땅까지 막 사놨다가. 이게 LH가 들어오면서 꼬인 거거든. 그렇지. 인허가 맞아, 리스크가 맞아. 있어서 그런 거야. 지주 작업할 때 지돈 들어서 땅 사고 거기 돈 왕창 들어가고. 근데 인허가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인허가라고 표현할게요. 인허가 문제가 관이랑 안 풀리니까 사업은 길어지고. 어? 거기다 이자보다 하면 그러니까 자빠진 그렇지. 거라고. 벌러도 그러면 하고. 터지지. 그 두 개를 싹 리스크를 해치해준 게 뭐야? 성남시에서 깔끔하게 성남시야 주고. 유동규야. 그렇지. 유동규 혼자 이걸 결정한다고? 야, 파타 가겠는데 그러다가? 그리고 진짜 그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참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시장은 일 잘하는 이재명 신화가 깨지는 거라고.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금 방송 쭉 따라오신 분들 저희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대충 누구라고 짐작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수사 좀 지켜보죠. 그리고 우리 잡혀 우리 스타렉스에 잡혀가면 안 되니까 너무나 야, 우리 파타야 얘기하자. 우리는 파타야 가면 안 돼. 큰일 나 무섭잖아. 파타야는 놀러도 안 갈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자.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라도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뭐, 무슨 뭐 불법 장을 봐. 이거 아니야. 우리 몰라. 그렇지. 우린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하지만 이 사업 구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없다. 털보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재명 시장이 그분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냐 이 정도로 그렇지 안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쭉 스토리 따라오신 분들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통상 이제 재벌기업 총수 수사하는 것처럼 검찰에 한번 그렇구나. 출석하는 게 정상일 것 같긴 한데 물론 근데 검찰이 뭐 안 한다면 이게 계속 또 특검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왜? 해서 면접부 준위를 안 하는 게 낫지. 아, 불러서 내보낸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현고판에서는 안 하는 게 낫지. 걔네 했다가 뭐 후보님 그십니까? 예, 후보님. 그러니까. 역시 후보님. 그쇼 이거보다는 하는 게 나. 그럽시다. 욕을 먹어. 그게 낫다. 욕을 먹고 그리고 안 되면 특검을 가든지. 특검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갈 거야. 우리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일주일까지는 아니겠구나. 다음 주 초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뭐 뭘 빼먹었어? 문통 말 해석 안 해줘? 그거 이제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래?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할 거고. 자 우리 첫 번째 쇼 여기까지 하고요.